다음에 공망, 공망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공망은 굉장히 중요해요. 여러분들 공망 그러면 우리가 자평학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. 항아리 밑을 뚫어서 항아리가 깨져서 물이 절절절 흘러나와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공망이다.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. 자, 공망 자체는 우리가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허입니다. 허. 그러니까 뭐예요? 수수깡이에요. 비어있는 겁니다. 그래서 유기면서의 공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가 많이 있어요. 하지만 이 공망을 다른 방법으로 취하면 또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공망 자체는 모든 일의 모사일의 불성이다 라고 보는데 공망이란 뭐냐? 유김은 다른 거하고 다르게 물론 다른 것도 순을 생각하지만 일단은 이 순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순이 여기서 순이 보면 여섯 개 순이 있죠. 갑자순, 갑술순, 갑시순, 갑오순, 갑진순, 갑인순 해서 여섯 개 순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순에서 천방과 지반이 맞춰지지 않는 게 공망이죠. 공망은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이 공망은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안 되고 다음에 공망만 별도로 또 9부와 8살에서 8살 부분에서 공망만 시간을 가질 겁니다. 그때 자세하게 공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오늘 그 어떻게 기초 요소 그 작용 들은 걸 어떻게 이해를 좀 하셨나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잘 이해가 가십니까? 예. 예. 그러면 다음에는 십이천장의 작용에 대해서 십이천장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